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하는 것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좀더 다른 것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해서 좀더 재미난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두이노와 PC를 연결할 때는요, 프로세싱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는 그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준비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세싱을 한번 실행해 보고, 간단하게 프로세싱 ID라고 하죠. 에디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프로세싱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컬 컴퓨팅이란 여러분들이 미디어 아트라고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두이노나 아니면 일반 컴퓨터 같은 하드웨어나 또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서로 상호작용 가능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뭐 예로 들어가지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예술 작품 가까이 가면 예술 작품이 그 거리를 인식해 가지고 재미난 소리를 낸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마치 드럼이 없는데 이런 피지컬 컴퓨팅 작품을 통해서 마치 허공에서 몸을 흔들면 드럼 소리가 난다던가, 이와 같은 것을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말합니다. 프로세싱은 바로 일반인과 예술가들이 이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원래는 기존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예술가들이 이와 같은 피지컬 컴퓨팅을 작품을 만들려고 한다고 했다면 그 컴퓨터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했었는데요. 이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배경 지식 없이도 일반인이나 예술가들이 좀더 쉽고 재밌게 만들 수 있도록 갖춰져 있는 언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좀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알수 있도록 한번 홈페이지에 이동해서 프로세싱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프로세싱 홈페이지인데요. 프로세싱 홈페이지에 이그지비션이라고 적혀 있는 탭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와 같이 프로세싱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작품을 살펴보시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보드를 누른 키에 따라서 그림이 그 키에 해당되는 그림으로 변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만약 제가 T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변하고, E라고 입력하면 이와 같이 변하고, 또 다른 작품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드래깅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은 그림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을 그릴수록 화면에 이렇게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와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들처럼 여기 중간에 제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물결이 일어나서 물고기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애니메이션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모양이 변하면서 선들이 이쁜 무늬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와 같은 작품들을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존의 컴퓨터 언어를 이용해가지고 만들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프로세싱으로는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간단히 배워가지고 이와 같은 작품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워왔던 아두이노도 바로 이 프로세싱에서 파생되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두이노가 실행될 때 나오는 인트로 이미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하단에 Based on Processing by Casey, Rias and Benfroy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드웨어를 제어하면서 재밌게 가지고 노는 아두이노가 바로 이런 프로세싱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프로세싱과 아두이노가 상당히 닮아있기 때문에 프로세싱과 아두이노 간의 연결도 상당히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아두이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C나 C++로 프로그래밍을 했다면은 프로세싱에서는 자바라는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아마도 자바라는 언어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도 아두이노처럼 쉽게 명령어나 변수, 상수들이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차근차근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아두이노에서 했던 것처럼 쉽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로 프로세싱과 아두이노가 서로 연결해가지고 만든 프로젝트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세싱과 아두이노를 연결하면은 이렇게 프로세싱 컴퓨터 쪽에서 이제 화면에 있는 특정 색깔을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아두이노 쪽에 삼색 LED가 색이 변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프로세싱과 아두이노를 이용하면은 기존의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제어만 했던 아두이노에서 벗어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더 다양하고 재미난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을 설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세싱의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셔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URL대로 이동하시면은 뭐 웹페이지에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싱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시면은 이와 같이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테이블 릴리즈라고 적혀 있는 게 있고 프리 릴리즈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스테이블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버그라고 하죠. 뭐 문제가 있고 에러나 이제 버그나 에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잡아 가지고 안정화된 버전인데 가급적이면은 프리 릴리즈 버전보다는 스테이블 릴리즈 버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1.51 버전이나 2.21 버전을 원하시는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컴퓨터의 운영체제와 컴퓨터 사양에 해당되는 설치 파일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했고요. 그래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압축 파일을 압축 풀어주시면은 압축을 풀어주시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안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싱을 실행하시면은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프로세싱을 자바라는 언어를 통해서 프로그래밍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프로세싱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바가 미리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검색 페이지에서 자바를 입력하시면 가장 위에 이제 자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로 이동하셔서 무료 자바 다운로드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자바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시 프로세싱으로 이동해 볼까요? 프로세싱을 실행하시고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작은 창이 뜨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신다면은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예, 이제 앞서 설치한 프로세싱을 한번 실행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프로세싱은 아두이노와 상당히 닮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배웠을 때 셋업 그리고 루프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아두이노가 처음 실행될 때 셋업이 한번 실행되고 그 다음에 루프가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필요한 작업들을 루프에다가 코딩을 하셔서 만드셨었는데 프로세싱도 이와 동일합니다. 처음에 셋업이 한번 실행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라는 펑션이 매번 반복되면서 실행되도록 하여 있습니다. 이 셋업과 드로우에 대해서 좀더 한번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명령 하나를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 ln이란 명령어가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프로세싱 밑에 쪽에 이런 검은 쪽 부분이 있는데 그 아두이노 쪽에서도 보셨다시피 이 부분을 이제 콘솔이라고 부릅니다. 이 콘솔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자를 출력하는 게 바로 이 프린트와 프린트 ln 명령어입니다. 아두이노에서 배웠다시피 아두이노 여러분들이 이제 시리얼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셨을 때 시리얼.프린트, 시리얼.프린트ln 사용했다시피 위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만 찍고 줄을 안 바꾸고 여기는 이제 글자를 찍고 줄을 바꾸는 명령어죠.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도 아두이노와 동일하게 void setup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보이드 드로우가 아니라 보이드 루프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루프 아니라 드로우라고 입력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셋업과 드로우가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 ln 셋업 그리고 프린트 ln 여기 드로우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만약 실행되면은 이와 같은 글자들이 찍히겠죠? 그래서 실행하시면은 여기서 작은 창이 뜨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가 이제 프로그램이 돼서 이게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멈추고 콘솔 창을 확인하시면은 지금 드로우가 상당히 많이 찍혀 있는데 처음에 셋업이 한번 찍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표시된 대로 드로우가 계속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 에디터 창에다가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그짠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화면에 이제 눈으로 볼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프로세싱을 좀더 살펴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버튼이고요. 런 버튼이고 이게 프로그램 옆에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 컴퓨터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하면은 옆에 버튼은 이제 그거를 멈추고 종료하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새로운 스케치. 여기서도 아두이노랑 마찬가지로 프로세싱에서도 이와 같은 문서의 한 단위를 스케치라고 하는데 이 스케치, 새로운 스케치를 만드는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스케치를 여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를 저장하는 버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아두이노랑 좀 다르지만 아두이노에서는 이제 업로드가 있었지만은 여기서 이제 익스포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텍스트 에디터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이렇게 실행이 되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잠시만요. 이 익스포트 어플리케이션을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먼저 저장을 한번 하고요. 이 익스포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프로세싱에서 실행하는 거가 아니라 바로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하는 플랫폼, 여기서 원하는 운영체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금 프로세싱은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자바로 개발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플랫폼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이와 같이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익스포트 하면은 프로그램이 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복사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고요. 또 하나 재밌는 점이 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만든 이런 이렇게 프로세싱 만든 거를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윈도우즈나 맥이나 리눅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안드로이드나 또는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서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여기 자바라고 표시가 돼 있죠? 여기 누르시면은 현재는 자바만 표시가 돼 있는데 애드 모드를 누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표시가 안돼 있지만은 안드로이드 모드를 여기다 추가를 해서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이패드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패드 모드라고 돼 있지 않고 자바스크립트 모드라고 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인스톨해서 설치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하나 예로 들면 아이패드 앱 중에서 아예 이제 아이패드에서 직접 프로세싱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해 볼수 있는 앱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앱스토어에서 프로세싱 포 iOS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앱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한번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프로세싱에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앞에 봤던 제가 앱을 설치해서 여기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실행을 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프로세싱 아이디에서 봤던 것처럼 텍스트 에디터 코드 입력하는 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를 해가지고 입력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존에 컴퓨터에서 프로세싱 했던 거랑 독일하게 프로그래밍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아이패드에서도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패드 이거 같은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모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앱을 써도 되고 아니면 컴퓨터에서 자바스크립트 모드를 인스톨하셔서 컴퓨터에서 작업한 거를 여기다 옮기셔도 돼요. 예, 앞에서와 같이 이제 아이패드 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이제 프로세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재미난 도형이나 아니면은 그림을 표시하거나 글자를 표시하는 것을 한번 배워볼까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제로 이제 프로세싱과 아두이노를 연결해서 기존의 아두이노만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프로세싱과 엮여서 더 재미난 것을 할수 있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